자, 아는 것이 힘이 된 시대가 오래도록 있었다. 그런데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나 새로운 가치는 이제 생각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 같다. 근데 앞으로 점점 이런 게 중요해진다. 혹자는 이거를 창의성이라고 하고 누구는 기획력이라고 하는데 저 힘을 어떻게 기를 거냐. 저희는 책이 가장 근본적인 콘텐츠라고 봤다. 그래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북돋우고 퍼뜨리는 생각의 숲이 되고자 한다. 그래서 하나의 생각과 또 하나의 생각이 만나서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생각의 힘이 되겠소, 생각의 숲이 되겠소.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,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.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들고 앉아있던 시간을 제가 즐겼고, 그리고 뭔가 내 생각으로 뭘 되게끔 하는 것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,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거, 그게 저한테는 책방이기 때문에, 뭐 우리 다 바쁘고 막 쫓기고 이렇게 사는데 모처럼 저희 책방에 문 열고 들어오셔서 보내는 그 두어 시간이 오랜만에 좀 지적이고 우아하고 그리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시도록 하는 것,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.